2021년 한 해 동안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이 무려 13만 마리. 하지만 체내에 칩을 이식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명무실한데요. 바람이 불어 너를 스치고 나를 달래. 그런데 반려동물의 코 사진만 찍어두면 이런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너의 향기가 기분이 좋아. 여기. 자, 여기 한 번만 발쪽. 자, 냠냠냠냠. 냠냠. 어우, 너무 착하다. 자. 우와, 다 찍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준호 대표입니다. 휴대폰으로 반려동물의 생체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사람한테 지문이 있는 것처럼 강아지의 코 무늬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의 비문이 강아지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비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개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강아지의 코 주름이 개체마다 다르다는 것에 착안한 기술인데요. 유기동물 문제가 국내에 연간 한 13만 마리 이상이 유기되고 있고요. 길 잃은 아이들이 좀 어린아이들을 위협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거나 또는 밖에다가 외장으로 달게 돼 있어요. 어떤 이름표 같은 거는 사실은 분실하면 사실 그만이고 또 체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유실되었거나 뭔가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 이 앱을 켜서 강아지의 얼굴을 비추면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앱인 거죠. 거부감 없이 반려동물의 등록 개체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랍니다. 안녕. 아유, 너무 귀여워. 자, 그럼 뭉치 신원 등록을 먼저 할게요. 저희가 이제 코 사진을 찍어서 등록할 텐데 저희 앱을 사용해서 뭉치의 이제 코를 찾아가지고 찍는 이런 카메라가 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이 인공지능 스마일 아이콘이 뭉치의 코를 쫓아다니면 찍을 거예요. 오, 찍혔다.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어떠세요, 뭉치 비문 분? 징그러.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생체 정보를 등록한 뭉치. 이젠 행여 주인을 잃어버려도 걱정 끝입니다. 안녕, 알았어. 비문도 취득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반려인 분들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로 옵니다. 아주 자주 오죠. 자,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강아지 너무 예뻐요. 귀엽죠? 예, 어떻게 좀 뭐 저희 요 테스트 하는데 아이 그 코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여러 장 찍거든. 조금만 더 기다려. 아우, 착해. 자, 이 아이의 특징 같은 걸 입력하면은 이 아이의 프로필 정보가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QR코드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도 좋고 이거 외에도 좀 진짜 견권처럼 네, 동물권. 네, 동물권, 네, 동물권 맞습니다. 동물권이 이것처럼 좀 높아지면 네. 되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견주분들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미안해서 뭐 부탁을 참 어렵게 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체내에다가 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다 정도로 말할 정도로 동물권식이 높아서 한국, 미국 반려인 분들 예상 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강아지 비문 인식 기술로 창업 5년 만에 CES 2022에서 스타트업으론 처음으로 최고 혁신상까지 수상한 이분들. 물론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람은 데이터가 참 많은데 강아지는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정말 뭐 소위 맨땅 헤딩해서 자료를 모았어요. 뭐 유기견 보호소 간다거나 애견 카페 간다거나 뭐 커뮤니티 가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서 한 6개월 정도 모았더니 한 2만 장 정도 그렇게 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3월에 저희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다가 요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았고요. 참 고생스러웠지만 뿌듯함을 느꼈었죠. 유기동물 없는 세상을 위해 밤낮 없이 달려온 성과였습니다. 눈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여기요.
최근에 좀 저희가 한 두 달 뒤에 공식 버전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 부서, 연구소, 마케팅, 디자인 모든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라톤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또 회의 끝나면 이제 헤어져서 각자 맡은 일 다시 해서 다시 그 다음날 또 회의하고 이렇게 몇 번 했더니 지금 이렇게 좀 빨갛게 됐네요. 좀 반려라는 말 자체가 사실 가족이잖아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유기동물 없고 또 펫펌의 대중화를 이루자는 것 자체가 사람만큼 반려견들도 행복하게 살고 또 더불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게 저한테는 반려견의 의미죠.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 오늘은 어떤 또 일이 있을까, 또 어떤 도전을 해볼까,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볼까, 저랑 같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이끌어가는 팀원들과 정말 즐거운 하루를 또 보내야지 라는 어떤 다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